소련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주에 사람을 보내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우주산업에 뛰어든 두 나라는 급속도로 우주기술을 개발해 나갔고 1961년 4월 12일 27세의 소비에트 연방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전세계 최초로 우주선에 몸을 싣는다. 발사된 우주선은 단 몇 초 만에 하늘 높이 떠올랐고 두 이념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던 200여 개의 나라들은 경계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다. 그렇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 우주상공 327km에 도달한 그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 지구의 모습은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이 영상 속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다.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온 가가린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